삼정법사설? 예? 삼정법사설 아세요? 먹어요. 아파.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응?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 휴지 드릴게요. 뭐야? 다 퍼져버렸는데 어떡하죠? 대장법사? 아, 뭐가 쉬시야? 검색해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꺼놨네. 철민 형이 보냈어. 뭘? 아 방금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아, 카톡을 철민 형이 보냈네. 어. 링크를. 이국 출시 방송을 신경 써야지 이걸 보고 앉아 있어. 불이 이상한데? 어? 안 빠져. 아니 뭐지? 전구 저번에도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갈았구만. 남이춘이 강남경찰서니까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빠르겠지? 얘기해가지고 법정에서 봅시다. 왜요? 고소하세요? 네? 남이춘이 고소하세요? 아니 남이춘은 강남경찰서 홍보대사고요. 아. 잠깐 다시 봐야겠다. 어이가 없는데. 왜 안 되냐? 아.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2 1 가만 있어봐. 가로 비율 가로 비율을 늘려줘야 된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서로 말은 안 하지. 다 인지는 하고 인싸캠 열풍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미손 복면 인싸캠 예감. 숙보 다가오면서 마미손 다른 말투심장이 씨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잘 할게요. 마미손 알? 네? 마미손 알죠? 모르겠네. 정말. 래퍼. 열어드릴게요. 래퍼. 아니 내가 여기서 열어.
뭐 아니 설명해 주고 해야지. 아니, 모르고 있는 수 없잖아. 아니 오빠 인터넷 많이 하니까 다 알 줄 알았는데. 매드클라우드 닮은 래퍼가 쇼비드머니 나와서 이렇게 마미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쇼미더머니? 네, 그리고 지금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마미손이었어. 색상 때문에?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고 했지. 나왔어. 그래서 마미손 몇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스 매드클라우드. 아 이게 컬러가 고장 나가지고 빼고 먹었어요. 그걸 보고 만든 건 아니겠지, 그지? 굿즈인데. 공교롭게 그려진 것 같은데. 근데 마비손 보면도 지금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 인싸 템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머리 길 거예요? 왜? 별로라고? 너무 별로야? 아니. 저 단발이 좋았어. 너무 별론가 봐. 아니요, 저 단발이 좋아.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저 굳이 머리 길게. 아니, 단발이 좋아. 보통 좋아서. 모른 척 할 텐데. 아니, 단발이 좋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자, 갈게요. 네, 매드 클라운이 매드 클라운은 아니라고는 안 했고 매드 클라운이 마음이 손해는 얘기? 라고 말은 못하지. 추정. 추정. 아, 매드클라운이라는 원래 래퍼가 마미손이라는 그것처럼 타이거 마스크처럼 하고 나와서 그치, 그 대회에 참여를 했다. 어, 근데 네. 아직 정체는 안 밝혔다. 근데 밝히는 것도 아마 나중에 이벤트가 되겠죠. 아직 안 밝혔어요. 근데 저작권은 매드클라운 이름으로 들어간대. 마미손도 매드클라운이 받았대. 그치, 합리적인 의심. 자.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매드클라운 소유의 착해 빠졌어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미손 복면 아이템이 올겨울 인싸템으로 돌풍할 것이다 이런 예감이 된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가린 니트 소재 복면이고 눈, 코, 입 부분이 뚫려있고 다양한 색상이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복면 아 심지어 굿땡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튑니다. 예, 튀는 걸 넘어서 이게 가능할까 일상생활이. 예, 하여튼 뭐 따뜻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인싸들의 겨울 이템, 필수템으로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또 마미손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르게 화제가 되고 있죠. 패션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인싸템 복면 도전하시고 우리 베텐 들으시는 아싸분들께서는 그냥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구하시는 방한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근무 나갈 때 쓰는 그런 느낌으로요. 자, 토요일은 이말년 작가의 침소리 고민 상담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와 함께합니다. 소소하고 쓸데없는 고민도 환영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 원하는 그림도 요청해 주시면 이말년 작가가 힐링툰을 그려드립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우린 어차피 겨울에 밖에 안 나갈 거라 복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하고 면접 인증하면 치킨 쏜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이불 속에서 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자,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은 저희 베텐 홈페이지에 일정이 나와 있고요. SNS나 여러 가지 또 게시판에 퍼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가 됩니다. 보시고 생녹방 좀 비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찾아오시고 여전히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생녹방이 평소보다 1.5배 정도 재밌습니다. 본방도 그렇고요. 많이 와주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가지맛 디리치킨, 쌍용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성원 에드피아, 코베 베이비페어, 뚜레쥬르와 함께합니다. 코베 베이비페어면은 그 뭐 이렇게
육아용품 이런 거 팔고 오는 거 아닌가? 베트남에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요즘 그만큼 여성분들이 베텐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한없이 가벼운 얘기를 엄근진하게 하는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침튜브라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주호민 작가와 침펄 토론을 하는 게 엄청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를 베텐에서 좀 얻어가셨어요? 네, 그 크리링 대 천진반. 그 딱딱한 복숭아 대 뭐 물렁한 복숭아. 딱숭아 대 물숭아. 예. 예. 출처 언급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이디어는 베텐 청취자들이 줬다. 예. 가볍게 배신하시고. 안 돼요. 아니, 보통 아이디어는 예. 저희가 뭐 저작권료를 달라는 것도 아닌데 예.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베텐 안 듣는 분들이 이런 청취율 조사기 하는 유입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윈윈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PD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뭐요? 그 배고가 그 틀어드릴게요. 배고가를 시작할 때 끝날 때. 아니 언급만. 네. 이건 베텐 청취자들 하고. 가장 요즘 드립력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베텐 청취자들이 좋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쉬워요. 네. 꼭 언급하겠습니다. 배고가도 틀고요. 자, 그걸 트는 건 좀 저희가 부담스럽네요. 자, 파수들 머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원성이 좀 오고 있고요. 역시 괜히 배신맨이 아니죠? 하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그 시청자분들이 주신 이 그 대결 주제가 네.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토론하기 딱 좋게끔 저도 예. 저희도 따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자꾸 밸런스가 깨져서 토론 주제로 좀 부적합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확실히 복숭아나 이제 크리링 천진반은 이게 밸런스가 딱 예뻤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밸런스를 딱 맞추는 VS 놀이를 발견했을 때 남자들의 쾌감이 또 있습니다. 아, 이게 이거는 역대급 밸런스 맞는 주제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레전드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뭐 인간 대 치타라든가 뭐 있습니다. 아무튼 기린 씨의 그 로고송을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물풀 대 딱풀 이거는 이것도 좀 갈리겠네요. 호불호가 네. 딱숭아 대 물숭아의 바로 스피노프 버전으로 물풀 대 딱풀 요거 은근히 좀 그거 있네요. 그 뭐라고 그러지? 좀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네. 이것도 어렸을 때 기억이 다 플래시백이 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예. 또 다르기 때문에 저 불이 그렇습니다. 투명 테이프 대 청 테이프? 아니면 투명 테이프 대 그 흐릿한 테이프? 예. 아니면 그거 그 청 테이프 그 뭐죠? 뭐야? 그 달라붙는 거? 그 자국 남는 거? 이거 뭐 써도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너무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엄근진하게 그런 토론하는 모습 저희가 굉장히 재밌어하고 격식 차리기 위해서 정장까지 입고 한다면서요? 네. 근데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는 못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희 아나운서들도 보통 뉴스 할 때 네. 상의만 그렇게 정장을 입고 네. 하의는 정장을 안 입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의 입었다 안 입었다.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으시는 거예요? 트레이닝은 아니죠. 그래도 사내에서 스튜디오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동할 때 트레이닝복이 밑에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핫팬츠 입었는데요. 아, 베텐 오실 때 원래 입는. 평소에 입는 그 핫팬츠죠. 아, 그 핫팬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172님, 이말년 작가는 진짜 아이디어가 뿜뿜 하시던데 와장창처럼 최근에 직접 만든 신조어 없나요? 급조해서 만들어주세요. 최근에 지은 건 아닌데 네. 째깐둥이. 째깐둥이? 네. 뭐예요? 조그만 어떤 것을 칭할 때 째깐둥이. 째깐하다,
어떤 머슴둥이 붙여서 합성어입니다. 잭간둥이. 그렇군요. 잭간둥이. 재간둥이의 느낌과 좀 유사하군요. 재간둥이는 막 재간 부리는 둥이고 이거는 쬐깐한 둥이. 좀 다르죠? 아, 알겠어요. 표절 같다고 하신 분 있고 팽디가 두쿵두쿵 쪼째하다 이런 신조어를 만드는데 확실히 네. 금방 전파가 되더라고요. 쬐깐둥이는 어떻게 보세요? 쬐깐둥이는 딱히 뭐 별로 예. 확 안 오세요? 혹시 소영이를 보면서 생각하신 건가요? 애기 보면서 아 쬐깐하고 참 귀염둥이다 이런 합성어? 아니요 그냥 게임하다가 아 조그만한 캐릭터? 조그만한 약한 캐릭터 나와. 아 쬐깐둥이. 약하고 네. 아 저런 쬐깐둥이를 빨리 죽여 뭐 이런 거? 예. 네. 아. 게임마다 나온 용어도 있어요. 너덜치. 뭐죠? 너덜너덜하게 만든다. 근데 왜 치가 왜 붙죠? 그냥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너덜치. 저치 뭐 어떤 치. 아, 어 그런 약간 전통적인 너덜치. 한국어를 붙여가지고 네. 너덜치.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 없는 너덜치. 그렇군요. 채팅창에 코큰둥이라고 저한테 하시는 분이고. 코큰둥이는 좀 그런데. 좋은데요? 코큰둥이? 에? 코큰둥이가 뭡니까? 코큰둥이. 네. 좀 황당한데. 좀 순화된 느낌이에요. 보통은 좀 기분 나쁠 법한 그 단어지만 네. 코큰둥이는 아, 저 코큰치라고 보고 있고요. 코큰치. 코큰둥이와 코큰치. 아, 넘어가죠.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을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말년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 텐데 채팅창 계속 코큰캅, 코큰치, 코클랭 오고 있는데 고만하시고요.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리드 멘트를 읽고 있는데 네. 우리 말년 작가가 허둥지둥하면서 네. 저 뭐라 그러죠? 그 허둥지둥. 예. 손잡이. 예. 네. 예. 그 커피 옷. 그 커피 그 종이. 네. 그걸 찾고 있는 커닝 페이퍼를 거기다가 써서 오셨어요. 리빙 포인트 저. 예. 이거 대학생들이 할 법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렇게. 느낌. 커피 하나 앞에 올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느낌이죠. 리빙 포인트를 이렇게. 뒤에 거는 다음 주 거예요. 이건 다음 주 거.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아, 귀 속이?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귀가 계속 간지러웠던 적이, 아, 그때가 한 두 달 넘었어요. 네. 계속 가려붓고 막 간지럽고 막 귀 계속 파고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계속 팠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내가 파지 말라고 그거 파지 말라고 하거나 뭐 병원 가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안 갔어요. 누가 욕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런가? 엄청 가려웠더라고 진짜. 가려웠어요. 예. 네. 아프다기보다는. 예. 네. 그래서 그 아내 이제 파낸답시고 긁은 느낌이 가깝네요. 그거를 그냥 긁으면은 안 시원해요, 이제. 그러면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예. 완전 뾰족한 걸로 예. 벅벅 긁어야 돼. 그럼 누가 봐도 염증인데. 예. 빨리 가시지 왜 견디셨어요? 이게 또 시원해요. 아, 액션 쾌감. 그거 맞네요. 그렇죠. 귀속 긁을 때 그 액션 쾌감이 있죠. 예. 예. 제대로 액션 쾌감. 그래서 예. 계속 안 하다가 너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이젠 막 뭐가 나와요 귀에서. 아 이제 안에 상처가 좀 생겼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갔거든요. 네. 갔더니 안에 이제 그 안에 그 귀 안에를 보여주잖아요. 와 안에가 그냥 만신창이.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너덜치. 너덜치. 아 귀 안 속이. 네, 귀 안이 너덜치였어요 진짜로. 아 너덜너덜하게. 그래서 약 처방 받고 딱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손이 딱 안 가는 거야. 그 한 번만 딱 갔는데. 두 달간 계속 안 가고 긁고 긁지 말라고 해도 계속 긁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비인후과 한 번 갔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네, 의사 선생님이 절대 긁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안 긁어지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뭐, 그럼 그 쬐깐둥이도 어떻게 꺼내요? 쬐깐둥이 막, 그 고름 같은 거요? 예, 아니, 거기 귀지기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쪽바란 애기가 있어요.
아, 쪽 빨아내기 그 기계. 네. 그걸로 쪽 빨아주시더라고요. 쪽 빨아내기 기계 너무 기네요. 쪽빨기 기계로 이렇게 한번 쭉 빨아내고 약 그 면봉으로 삭삭 그거 했더니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하여튼 석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리빙 포인트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 가족 잔소리 100마디보다 전문가의 한마디가 낫다. 아니 왜 가족은 병원에 가라는 얘기였는데 안 가고 버틴 게 본인이잖아요. 말에 무게가 없어요. 아, 전문가가 긁지 말라고 하면 너무나 무게가 없다. 전문가가 긁지 말라고 하면은 딱 긁기가 싫어지는데 아니 전문가는 약 처방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귀에다가. 네. 근데 그 전문가 약 그때 바르고 집에 와서는 안 발랐어요.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귀등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네. 불신사계라고 하신 분 있고 아내 말 들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 이걸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뒤에 다음 주 거 해야 돼요. 다음 주 게 반대면에 또 써 있습니다. 아, 와이프 보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말리의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백동주님입니다. 서울의 31 취준생입니다. 제 고민은 친한 사촌 누나 결혼식에 갈지 말지입니다.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라 가고 싶지만 제가 장기 백수라서요. 훈수 드릴 생각하니 아찔해요. 추석에도 안 갔는데 참고로 뵙게 될 어르신만 14분이십니다. 어쩌죠? 그림은 정장 입고 한 손엔 축의금 봉투 들고 축가 부르는 모습 그려주세요. 그냥 사촌 누나도 아니고 친한 사촌 누나예요. 네. 31 취준생이시면은 좀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추석도 안 가셨으면은 추석에 왜 왔니까지 질문이 들어와요. 아, 이제.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대답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잔소리 할까봐요. 이렇게가 안 되니까. 인적성 검사 날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추천하신 분 있고 마미손 가면 쓰고 가자. 인싸템. 그거 쓰고 가면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참석한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너 왜 안 왔으면 아 그 마미손 저였어요. 몰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누나 앞에서만 살짝 벗었다가 다시 쓰면 되죠. 아, 누나 나왔어. 네. 그리고 다시 쓰고. 이렇게? 네. 아 그러면 축가도 부를 수 있는 템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아 철판 깔고 용돈 받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냥 마미손 쓰고 용돈 받는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노래 불러봤다가 잘하면은 이 길로 이미테이션 가수도 하고. 아 복면하게. 예, 그런 예. 것도 하고. 괜찮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시긴 가셔야 돼요. 이 동주님이 이게 추석에 안 가셨죠. 지금 네. 사촌 누나 결혼식은 좀 약간 집안 행사인데 안 가시죠. 그러면 2번 연속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더 가기가 애매해져요. 아. 안 가면, 그날 가면 이제 추석 때 왜 안 왔어? 결혼식 때 왜 안 왔어?가 또 붙어요. 그럼 이거 빠지죠? 세 번째? 그때까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요? 취업. 예. 성공 사례. 근데 이제 추석 때 왜 안 왔어?랑 이거는 받아야 돼요. 질문을. 그렇군요. 그럼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예 안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한번 추석 한번 쉬었으니까 지금 결혼식에 한번 딱 찍어 놓으시면은 다음에 한번 빠지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미손 하객은 바로 취준생 백동주 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보는 분이 해주시면은 딱이죠. 예. 평생 안 볼 거 아니면 가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야말로 결혼식장에서 공개 처형 당한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취준생 백동주 씨였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저희는 마미손이라는 좋은 해결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고민. 김형준님입니다. 11월 말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아버지께서 진짜 사나이를 너무 즐겁게 보셔서 고민입니다. 자리를 피해 제 방으로 가도 TV 소리가 다 들려요. 저 입대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은 후 여친과 후후임들의 축하를 받으며 전역하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저 몰랐는데 이 후 여친이 앞으로 생길 여친이라면서요? 그렇죠. 모쏠들이 앞으로 생길 여친을 상상하는. 그리고 후후임. 네. 후후임들. 후후임 귀엽네요, 네. 이거. 후손님들부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후후임. 후후임이 올 것 같아?
라고 후손님들이 얘기하겠죠. 아, 이거 11월 말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진짜 초치기에 들어가잖아요. 하루하루가 피 같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올겨울은 입대라서 그런지 왠지 더 춥게 느껴지고 그리고 빙하기 같고 겨울에는 군대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름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겨울에 가잖아요. 이거 군대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온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급하게 씻다 보면은 냉수에다가 씻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여름에는 그냥 막 해도 되는데 이제 사회에도 봄과 가을이 없어지는데 군대는 그야말로 여름과 겨울 딱 두 군데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5월 군번이거든요. 저도요. 네. 5월 좋죠. 아니 뭐가 좋아요? 5월 좋던데요. 들어가자마자 덥던데. 들어가자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씻는 맛 있잖아요. 씻는 맛. 씻는 맛이 뭐가 있어요? 씻을 때 이미 땅으로 막 엉겨 붙어가지고 씻을 때 액션 쾌감. 아, 그게 다 추억이니까 느낌이 좋게 기억되시는 거지. 그런가? 네, 저는 오히려 겨울이 낫다. 추위에 제가 강해가지고. 온수 안 나오는데 군대에서 예?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시간도 막 정해져서 되게 조금 나와. 아, 그렇더라도 씻을 시간 자체가 있으니까. 아, 아버지가 매일 소파에서 진사 보면서 입대 날짜 카운트 해주면 꿀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름 대 겨울 토론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저는 진짜 사나이가 이게 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재미 요소인지. 저는 사실 예능을 거의 안 봐서 잘 모르고요. 전 군 시절 별로 재미 없어가지고. 저도 군 시절 재미 없었죠. 봐도 이게 그 재미 요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논쟁 요소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하는 리얼리티물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 군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묵직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또 합성을 해서 아, 다 네. 경험해 본 거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죠. 에이 저 말도 안 돼 막 이런 것도 있고 참여하는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뭐 네거티브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미필들에게는 이상한 환상을 주기도 하고 예. 저도 잘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예.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으니까 그 고생할 때 그 되게 그 연기가 아닌 진심이 나오는 그런 감정들. 예. 그런 것들이 또 시청자한테 재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은, 후후임은 무슨 후유격, 예, 후혹한기, 예, 후행군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고요. 아, 유격할 때도 사실 그 옆중대가 구르는 거 네. 그게 꿀잼이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내 차례 오기 전에 옆중대가 얼차려 받고 우리 다 끝났는데 저중대는 남아서 얼차려 받고 있을 때가 꿀잼이듯이 진사가 바로 그런 재미가 아닐까. 못 봐서 모릅니다. 저한테 사실. 남 고통받는 예. 거. 그렇죠. 자 티키창에 후생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후생방? 예, 후각계. 자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저 유격 안 받았는데. 왜요? 저 경계부대라서 예비대 들어올 때만 훈련 받거든요. 근데 유격 시즌에 항상 근무나가 있었어. 화생방도 안 했어요. 아토피 있다고. 아, 자들. 훈련소 때. 훈련소에서도? 네. 훈련소 때밖에 화생방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유격을 안 가니까. 화생방을. 아, 휴이 펌프 있나요? 행군도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무나가느라. 그 어디 군대입니까? RCT 정도만 받았나? 저는 오히려 그 일병 때는 유격을 빡세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열애를 해줬어요. 그리고 말년에 갔을 때는 진짜 대부분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 열애 장화가 되니까 네. 작업을 시켜요. 거기서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가는데 병장들이 다 뺐어요. 열애를 뭐 이렇게 사유를 해가지고. 네. 근데 작업을 무슨 탁구대 만드는 작업 같은 거. 그럼 일할 사람이 이제. 예.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탄화 작업 딱 해서 탁구대 네. 만들고 이런 거. 유격은 확실히 엄청 힘든가요? 힘들죠. 힘들고 그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이게 훈련소로 돌아간 느낌. 아. 그러니까 자대에 있을 때는 위계가 있고 막 이래서 그 고통스럽긴 해도 그 막 구르는 느낌은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아 내가 진짜 다시 부르는구나 이런 느낌. 막 그 다루어지는구나.
그렇죠. 마구 다루어진다. 네. 흙탕물에 일부러 막 빠뜨리고. 자. 우두단나 해주라 오늘은요. 갈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고민을 저희가 벌써 해결해드렸어요. 네. 예. 자, 다음 고민 또 만나보겠습니다. 5273님입니다. 군필 미대 장수생입니다. 최근 수시 실기 시험을 시원하게 망쳤습니다. 이러려고 5년을 준비했나 자괴감이 들어서 때려칠까 고민 중인데 막상 이거 말고는 뭐 할지 모르겠네요. 말년이 형은 입시생 때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요? 입시생 때도 대충 했는데 합격하셨나요? 그림은 제가 샤대 미대 합격증 들고 SBS 옥상에서 관악산을 향해 울부짖는 그림 그려주세요. 쫓겨납니다. 네. 못 올라가요. 네. 고층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여기 좀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고 건물? 거기는 네. 그 최상층은 네. 직원들 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완전 옥상이니까 네. 위험하고요. 헬기 내리는 곳이거든요. 자, 어쨌든 샤대 쪽을 추진하고 계신가 봐요. 예. 보니까 이발년 작가는 그래도 미래 수석 입학 출신이죠. 그렇죠. 예, 차석인가요? 미술대 전체 차석과 수석. 요, 다르게 보입니다. 등록금 면제? 3년 면제입니다. 오, 4년은 미래 전체 수석. 오,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뒤늦게 그게 중간. 네, 3.3 학점이 항상 넘어야 돼요. 안 넘으면 한 학기 취소가 됩니다. 한 학기마다. 그래서 반절 받고 반절 못 받았습니다. 학점은 못 치웠어요? 오. 학점 왜 못 치웠어요? 예? 미술을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대충 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열심히 했는데 그냥 못했어요. 아, 게임하느라? 아니요, 그냥 다 했어요. 과제도 다 하고 출석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실력이 그냥 못해서, 예. 애초에 수석, 네. 아니, 차석은 왜 된 거죠, 그러면? 그게 입시할 때는 그 연필 그 소묘고, 네. 가서는 이제 컴퓨터로 하고 막 이제 디자인하고 이런 거랑 아예 달라요, 사실은. 대생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보고 뽑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군요. 어디에 학교입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자, 하여튼, 대단합니다. 입시가 나은 괴물. 딱 입시생 수준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딱 입시생 성도 했죠. 자, 하여튼. 근데 이분은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입시 준비하면은 좀 미대로 유명한 홍대. 뭐 아니면은 뭐 디자인으로 유명한 뭐 국민대. 뭐 이렇게 노리는데. 네. 서울대는 잘 안 노리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죠? 아니 뭐,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이쪽으로 뭐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죠. 저도 이 미대 체계를 네. 잘 모르고, 서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샤대면 무조건 일단 좋은 거 아닙니까? 무조건 좋죠. 네. 하지만 그 고교 입시생한테는 그 어떤 그 말로 못한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 H대와 그. K대. K대가. 그래서 보통 샤대를 잘 목표로 안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샤대도 당연히 높죠. 아무튼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장수를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준비 끝에 이쪽을 올해 목표로 삼은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올해 끝내자! 네. 예. 그 정도로. 이 5년이면은, 빈지노 팬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냥 관악산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관악산 전기를? 네. 그, 대문 좋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 대문 간지. 대문이 기가 막히죠. 대문 느낌. 대문 때문이라고 할까요? 대문 때문에. 알겠고. 아니, 뭐, 근처에 살 수도 있다고 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교통편이 좋아서. 네. 미래 입시생으로서 팁 하나만 주세요. 입시요? 아니면은 그 들어가서 생활이요? 입시죠. 당연히 입시 지금 들어간 다음에 생활은 또 물어보면 되죠. 참고로요. 저는 석고소묘로 들어갔는데 석고소묘 되게 못했어요. 근데 당일날요. 되게 잘 그려졌어요. 그냥 신들린 듯이. 신들렸군요. 자리도 딱 그 줄리앙이라는 석고상 있거든요. 네. 딱 그 잘 그리기 좋은 목 이게 싹 옆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턱선 보이는데. 네, 그 싹 역동적인 자리. 네네. 그래서 그 명당이 어딥니까 그거?
목 돌아가는 자리인데. 목 돌아간 자리. 네. 그 역동적으로 그려지는 자리. 자리도 좋고 그날 또 하필 또 잘 그려지고. 오. 근데 지금 이제 석고성이 별로 없죠.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다른 거 많이 하죠. 뭐 하나요? 모르겠어요. 저 입실 안 해가지고. 근데 다른 거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이 좋아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운이 좋아야 되고. 결론 조상 몇 자리를 잘 써라? 그것도 그렇고 덕을 예. 쌓아야 되고. 덕. 당일날 또 컨디션이 또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일날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고. 역시 그 조상묘를 네 발로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산임수로 잘 그 덕이 있군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도 되게 그 편하게 갔다 오고 대학교도 편하게 가고. 유교가 답이다 라고 하신 분. 저 고등학교도 입시에서 들어갔거든요. 그 조상묘가 어딥니까? 지장산 쪽에 있는데 전북 진안 지장산 곳 쪽에.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희 성의를 보였고요. 예. 2005번 쓰시는 분 거. 같이 알바하는 곳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는데요. 평소 대화는 하나도 못하다가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드래곤볼의 딥한 덕후라네요. 저도 덕후인 척 얘기하고 우리는 잘 맞는 것 같다며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사실 저 드래곤볼 안 봤거든요. 만화책 너무 많아서 볼 자신이 없고 요약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림은 드래곤볼의 손오공 나오죠? 그 사람이랑 제일 끝판왕이 손잡고 있는 그림 그려서요. 끝판왕이면 마인부인가요? 제트 기준으로는 이제 마인부죠. 딥한 덕후면 그 1편부터 한 42권까지 있죠. 네, 아마도. 예. 그거 하나 보고 또 여러 가지 번외 편들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와, 그러면 그거 다 볼 때까지는 한 최소 석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반대네요. 뭐가요? 보통 이제 소년 만화잖아요. 드래곤볼이 네. 막 격투하고. 근데 여자분이 좋아하고 이 사연 보내신 남자분은 모르시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예, 만화 좋아하는 분들은 천진방 크리링 농쟁 한번 보라고 침투 보고 예습하라고 그냥 사실 이럴 때는 네.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 그냥 일부에 몰입하는 게 훨씬 더 덕후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가 생각해 천진방이랑 크리링 싸우면 누가 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분이 네. 열변을 토하면서 네. 당연히 뭐 크리링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면은 논쟁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그러면은 천진반 10만 양병설 제가 됐던 네. 그거 이제 침투부 보고 배우셔가지고 논쟁을 한번 이끌어가면서 딥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인간계 최강이냐 네. 이런 식으로 해결 끝났나요? 네. 근데 이제 드래곤볼을 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요. 네. 좀 옛날 만화라서 요즘 보면 조금 아, 좀 과장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긴 해요. 물론 당연히 만화니까 네. 과장된 게 있겠지만 넘어가는 그 흐름이 네. 약간은 근데 뭐 요약하기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계속 강적들과 싸워가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그 땡땡 위키 가서 예. 쭉 훑어보세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찝어드릴게요. 마인부 보시고요. 뭘요? 그 캐릭터요. 검색하세요. 땡땡 위키 가서 마인부 보시고 그거보다 순서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10점만 보면 처음에 피콜로 제 생각엔 예? 피콜로는 봐도 되는데 일단 마인부 셀 프리더를 보면은 사건이 다 그 인물 중심으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가 인물 열정 한번 쭉 보면은 대충 이해가 돼요. 흐름이. 그래서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마인부 셀 프리더 알겠습니다. 드래곤볼 일타강사 이말년이라고 하셨는데 무천도사 그 다음에 무천도사 걸으세요. 걸러요? 네.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그리다가 끊었어야 이 토리야마 아키라의 역작이 진짜 네. 걸작으로 남았을 것이다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더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프리더까지? 예. 프리더까지 하고 끝냈어야 된다? 아니, 전 뒤에도 다 좋지만 네. 그게 제일 재밌었다. 그래요. 그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리더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고 네. 따봉 이렇게 하면서 끝났어야 되고 근데 그만큼의 그 뭐라고 하죠? 포스를 보여준 그 악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셀은 좀 여러 가지 그 스페셜 편처럼 네. 과거의 그 뭐 DNA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성한 느낌 네. 들고 그 다음에 마인부는 너무 이제 유니버스가 너무 넓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네. 주인공들도 워낙 한 가닥 하는 정도가 돼가지고 네. 어떻게 막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떻게 꾸역꾸역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프리더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프리더를 좀 더 길게 끌고 가서 자봉이나 뭐 도도리아나 이런 애들 말고도 기뉴 외에 네. 좀 더 이렇게 프리더를 한번 포스 있게 보여주고 네.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네. 한 다음에 네. 좀 더 느려서 오히려 네. 그 유니버스를 가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프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프리더가 급하게 아. 2단 변신하고 3단 변신하고 이러면서 네. 끌었다. 유니버스 라디오냐고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넘어갈까요? 계속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하고 싶네요. 손서구 씨 갑자기 확 불타오르네요. 네. TMI라고. TMI. 아, 손서구님. 전 잠귀가 엄청 박습니다. 자려고 불 끄고 눕기만 하면 오감이 타노스급으로 발달되는 예민 보스인데 곧 군대도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모기가 제 귓가에서 저공 비행을 해도 옆 사람이 탱크같이 코를 골아도 꿀잠 잘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그림은 제가 모기다리에 빨대를 꽂고 피를 쪽쪽 빨면서 복사하는 그림 그려주십시오. 쪽쪽. 쪽쪽. 타노스가 좀 예민한 사람인가요? 타노스요? 네. 글쎄요. 오감이 그렇게 발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섯 개,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의 돌을 네. 끼우니까. 네. 네. 모든 것이 완벽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닌가. 자 아무튼 군대 가면 그냥 자동으로 자게 되지 않나요? 네 피곤하니까 이거 사실은 그렇게 신경 한데 또 그 다른 사람 코 고는 거에 깨는 또 사람도 있잖아요. 네 선임병이나 꼭 선임병 들을게요. 그죠? 코 고는 소리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서 피로감도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이곳이 집 같을 때 이제 거슬리는 게 생겨나죠. 거 이말년 명장 코 좀 고한 곱시다 이렇게 외치면 된다고. 아, 네, 질문 있고. 이등병 때요? 네. 누가 군대 스포하냐고 나 완전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잘 주무셨죠? 저는 엄청 잘 잤죠. 네. 군대는 중간에 깨우는 게 있어서 네. 가장 크리티컬한 게 불침번이나. 네. 외곽 근무 네. 이런 걸로 중간에 막 새벽 3시, 4시에 깨우는 게 있어서 일단 등 대고 눈 감으면 잠이 금방 옵니다. 맞아요. 깨워서 문제지 사실 자다가 코곤 소리 때문에 깨거나 예. 코곤 소리 때문에 잠이 못 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셔서 간혹 가다 이제 뭐 군대 막 가셨는데 선임병들이 막 코고는 소리가 이제 좀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예. 너무 예민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거 좀, 그만 고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선임병인데. 조용히 가셔가지고, 그 코를 이렇게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살짝. 네. 그러다 그래. 깨면 어떡하죠? 예? 네? 깨면 어떡하죠? 깨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서, 그 코 안 골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이쁨 받으실 거예요. 뭐, 선임병들, 특히 내무반장들은 예민해져가지고, 네. 이제, 베개를 집어 던지는 분들도 있곤 했습니다. 예. 요즘은 동기 생활관이 있어서 코 골면 깨워도 되고 선임 눈치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동기 생활관이 뭐예요? 한 방에 같은 동기끼리 사는 거예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니까. 계급별로. 그러니까 내무반이 한 4인실 뭐 이렇게 돼 있나 보죠? 동기 생활관이라는 게 있나 보죠. 예. 넘어갈까요? 예, 예. 우리가 너무 세대차 나이 보니까. 별로 안 궁금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 7717님. 요즘 할 일이 없어서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고 9시간 정도 땡튜브를 보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마다 채팅창에 댓글을 20개, 30개씩 다는데도 하나도 안 읽힙니다. 이럴 수 있나요? 저는 나름 드립도 친다고 치는데 왜 제 것만 쏙쏙 빼고 읽을까요? 그림은 이말년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9시간 정도 땡튜브를 본다. 그럴 수 있어요. 채팅창은 뭐 압도적으로 네가 노잼이라 그래라고 네. 하신 분 있고 노력을 더하라고 하신 분 있고 후원을 하면 읽으신다고 돈을 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착하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안 읽혀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네. 눈에 사실 좀 밟히고 거슬리고 좀 해야지 좀 언급이 되는 거라 좋은 땡튜브 생활 하시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죠. 사실 보려고 하는 거지 뭐 드립 읽히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그리고 이말년 씨 방송 가면 만짓견 하나입니다. 만짓남 네.
만원 주면 지져줍니다. 아, 그리고 그 정도로 재미없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래서 안 읽어준다, 정 안 읽어준다 하시면은 1,000원씩 내시고 유료로 채팅을 하시면은 유료 채팅 네, 읽어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아, 분명 장문으로 썼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약간 어, 좀 노잼기가 있는데 꼭 유료로 읽히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저희 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국회 방송 가면 채팅창 별로 없어. 서 읽힐 수 있다고 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읽어주는 거 아니죠? 읽어주진 않죠? 아 그냥 그건 시청하는 거죠? 네. 수중계. 자 오지연님 자취생이라 매일 혼밥 중인데 혼자 밥해 먹기 싫어서 밥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고 보통 사 먹거나 굶는데요. 네. 이제 건강을 위해 밥을 좀 더 잘 해 먹으려고 합니다. 자취 오래 해보신 이말년 작가님. 혼밥이나 자취생 메뉴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림은 신청 안 하셨는데 추천해주신 혼밥 먹으면서 세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름이 여성분의 이름인데요. 아 어, 근데 이거를 잘못 왔네요 사연이. 왜요? 저는 자취할 때 그냥 김하고만 먹었어요. 밥과 김. 네.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예. 그 매실 엄청 신 거에다가 밥 하나 다 먹잖아요. 아시죠? 그 하나를. 예. 저도 그냥 김하고만 먹었어요. 아, 올드보이 느낌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해초남. 카레 한번 하면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우메보시와 밥을 먹듯이 아, 맞아요. 김구이와 우메보시. 밥을 드셨다군요. 그걸로 근데 어떻게 괜찮던가요? 땡방김. 애초에 뭘 먹어도 그냥 똑같아요. 맛이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면 좀 짭짤하고 잘 넘어가는 그 땡방김이 최고예요. 역시 유교남이라고. 네. 한 그릇 뚝딱. 그걸로 근데 며칠 계속 드신 거 아니죠? 그쵸, 왜냐면. 집에서 먹을 때만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예.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보통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끼 딱 하고 학교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는 그 좀 양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때 많이 먹어놔요. 그리고 정 못 참을 때만 김에다가 막 먹는 거죠. 김 추천드립니다. 예, 그걸로 뭐 그냥 밥만 드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매일 혼밥이라서 뭐 좀 아쉽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좀 나가서 친구들과 좀 먹는 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 아니면은 그냥 밥만 먹어보세요. 밥만? 밥만 먹어도 굴비를 달아먹고 안 달아도 이게 밥에서 그게 있어요. 밥에 단맛이 있어요. 단맛. 네. 그거를 오묘한 그 맛을 즐겨보시는 것도. 저희 청취자한테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김 떨어지면 그렇게 먹었거든요. 아 김이 떨어졌을 때만 그렇게 먹는 거지. 네. 그걸 추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 씹으면 단맛 나긴 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요? 근데 그게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이에요. 고급진 단맛. 네. 밥 단맛은. 네. 밥이랑 단물을 먹어라 이런 느낌. 그 채팅창에 침맛이라고. 그 쌀을 씹으면 이제 침과 섞이면서 예.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예. 아무래도 그 탄수화물이니까. 예. 예. 당이죠, 당. 아. 예. 자, 침침하여 통조림 사서 밥도둑처럼 먹으라고 하신 분 있고, 간장 플러스 버터로 비벼 먹으면 꿀맛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의 사연을 소개할까요? 야, 오늘 많이 했네요. 네. 일곱 개의 사연을 저희가 해결해드렸습니다. 들어드렸습니다. 성의를 보였습니다. 뭐 할까요? 목이 다리에 빨대를 꽂고 피를 쭉쭉 빨면서 복수하는 그림. 이걸로 하겠습니다. 손석훈님 사연. 손석훈님. 오감이 타노스급이신 분.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침 얘기할 때 그거 알아요? 네? 다 침 얘기 나오면 드립을 네. 아밀라제 드립 치잖아요. 네. 그 아밀라제인데 아밀레이스? 어? 안 해? 아 알아서라서 아는구나. 이게 몇 년도 이후로 교과서가 개정돼가지고 네. 아밀라제 쓰는 사람은 딱 배워가지고 아제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아밀라제 진짜 아제네요 아밀라제 어. 아, 그거 아제
세상. 근데 이거 어디서 얘기하지 않나? 아재, 아재 단독기에서. 아, 맞다. 아, 근데 내가 꼭 얘기를 못했다. 요오드도 아이오딘. 아이오딘, 맞아. 아이오딘. 마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기법이 국립국어에서 역시 센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미국식 영어식. 미국식 그럼 영어. 그전 혹시 일본식 아니었어, 이게? 독일, 요주와. 독일식. 독어식. 아, 독일식? 독일식. 부탄 뷰테인. 이건 뭐 무조건 미국식이죠. 메탄 메테인. 아, 메탄도 바뀌었어요? 그럴걸. 어, 진짜. 메탄. 스티로폼, 스타이로폼. 그 영어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긴 한데 병기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식 그 다음에 라틴식 그냥 영국 영어도 있으니까 중국어랑 뭐 어디더라? 스페인어인가? 그거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던데.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3대장이죠. 그 스페인어가 막 되게... 다니엘이 이제 영국 다니엘이나 미국 다니엘이나 둘 다 대니얼로 써야 되거든요. 예. 다니엘이나 대니얼. 예. 대니얼. 대니얼 스토리지. 다니엘 스토리지. 근데 영국에서는 사실 다니엘에 가까워서 들어보면 이거를 이제 미국이 하이퍼 파워를 가진 나라이긴 하니까 표기법을 이제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어식 영 미국식 표기를 하는데 아... 표기를 병행 표기를 인정해 주는 게 라틴식으로 강대니얼이죠 강대니얼 강대니얼이요? 네 그분이 미국 출신 아닙니까 강다니엘 아니 어디 출신이에요? 부산 부산 출신 근데 왜 다니엘? 그냥 중간에 개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서 보면 그 영어 뭐 성경 중에서 여, 어?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영어 이름 쓰는 어린이들 많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 지금 기독교 시기 천주교 시기 시인데 천주교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종교 때문에 바꾼 아 종교 때문에 그럼 다니엘이 더 맞지. 옛날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디 그 디시인사이드에 그거 엄청 했었어요. 누가 꾸준 글로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고 그 성격 구절 계속 꾸준 글로 올리는 사람 있었어요. 인터넷 역사 아이고 요한계시록인가 그거 나다니엘 있잖아요 나다니엘 너무 좀 그런데요? 너무 나다니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N-A-T-H-N-I-E-L 이거를 사실 나타니엘인데 미국식으로 하면 너세니얼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너세니얼 너세니얼 이게 표기법이에요. 축구선수예요? 나타니엘 클라인이라고 있죠. 유명한 축구선수. 네. 축구선수 사이에서 그게 너세니얼 나 다니엘 블레이크 말고 그리고 엠마누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엠마누엘은 아프리카에도 많고 프랑스 쪽에도 많고 근데 프랑스는 에마뉘엘인데
영국 영어로 표기하려면 영어든 미국어든 이매뉴얼. 이매뉴얼. 엠마누엘인데 이매뉴얼이 표기법이에요. 아. 이매뉴얼. 사람 이름 같네요. 한국 사람. 이매뉴얼.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됐습니다. 자, 모기 다리에 빨대를 꽂고 쪽쪽바람은 아주 호러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모기는 이제 엄청 큰 모기고요. 네. 사람도 큽니다. 네. 왜 약간 빨대가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모기 다리가 이거보다 훨씬 가는데. 네. 예. 좀 피어싱한 느낌으로 해봤어요. 모기는 심지어 살아있어요. 빨지 마! 라고 소리를 치고 있고. 네. 예. 손서구라고 손과 서구를 그리셨어요. 쓰셨어요. 예. 기자님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서구가 아니다. 네. 자, 추러스 먹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리코더 불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마동석 씨처럼 몸이 크게 그려가지고, 아, 삼장법사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아닌 것 같고요. 자, 사막이 살살 녹는다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이 그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석우님께 선물했고요.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말년의 편한 상담소는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그 아이패드 좀 배터리가 없어. 충전. 배터리. 꼭 이말년 작가 올 때마다 충전을 해야 되고. 이게